안녕하세요. 노르입니다. 예, 오늘은 잡바토로 한번 와봤습니다. 원래는 오늘 여름 송이버섯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름 송이 나는 곳을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거긴 또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분명 안 온다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날씨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할수 없이 다시 돌아서 이거 비가 안온이 잔나무밭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곳에서는 분위기가 삶도 나올 것 같고 꽃송이 버섯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그래서 이곳을 한번 살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젖골목이 이렇게 열매가 있습니다. 파란 젖골목 열매가 있고 이제 젖골목들이 이렇게 붉게 익어갑니다. 붉게 익어가고 우리나라 젖골목은 이렇게 붉게 익어가고요. 여름에 서양 젖골목은 이제 꽃이 피고요. 이제 열매가 까맣게 있습니다. 까맣게 있고 우리나라 젖골목보다도 열매가 더 풍성하고 많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젖골목이 꽃도 작고 열매도 적게 달립니다. 자, 꽃송이 버섯을 하나 봤습니다. 꽃송이 버섯을 하나 봤고 이렇게 환한 잣나무밭입니다. 잣나무밭이고 지금 여기 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뺑 돌아서 와봤는데 역시 이곳에서는 이렇게 꽃송이 버섯이 싱싱한 게 있네요. 이거 보세요. 이 파리들 보세요. 날파리들. 각종 곤충들이 꽃송이 버섯 향을 맡고 이렇게 왔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참 면역력이 좋아요. 항암력도 높고. 왜 그러냐면 이 버섯 중에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상당히 항암력이 좋고 면역력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잣나무가 커요. 잣나무가 크고 그 잣나무 뿌리 사이에서 이렇게 어린 꽃송이 버섯이 나는데 꽃송이 버섯이 어려요. 어리고 이거는 여기서 한 3배 정도밖에 더 크지 못하겠네요. 이거 지금 이제 올라와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요. 자, 일단은 이거는 잘 두고 다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꽃송이 버섯 하나 봤습니다. 하나를 봤는데 그리 활짝 피진 않았는데 그리 크진 않아요. 큰 녀석은 없네요. 지금 막 현재로서는 아까 제 머리만한 거 하나 처음에 본 게, 그리고 작은 것들 주먹 지금 두 개 정도. 이곳에도 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다녔어요. 사람들이 다녔고요. 깡통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깡통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꽃송이 버섯을 또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꽃송이 버섯이 활짝 다 폈죠? 이거는 완전히 다 이제 성장이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좀 지나면 녹아버리는 거죠.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다 폈어요. 폈는데 아직 단단해요. 그 단단함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탕탕합니다. 이렇게. 더덕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더덕이 있고 지금 꽃필 생각을 안 하네요. 꽃필 생각도 안 하는 녀석인데 더덕은 줄기는 굵어요. 이거 보세요. 이번에 만난 꽃송이 버섯은 거의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벌레들도 있고요. 지금 한참 파먹는 중입니다. 파먹고 짝짓기도 하고 난리가 났네. 그리고 색깔도 좀 흐리죠? 그리고 이렇게 잣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잣나무에서 이렇게 하나의 꽃송이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또 하나의 꽃송이 버섯을 봤습니다. 꽃송이 버섯을 봤는데 이 꽃송이 버섯들이 지금 여기는 이제 시작이 되네요.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 이거 어린데요. 이제 올라오죠? 이거 아직은 또 한창 커질 녀석이고요. 꽃송이 버섯은 보이긴 보이네요. 오늘 자리는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침이 없었죠? 1번 이깔나무, 이깔나무 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와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꽃송이 버섯을 하나 보내요. 하나 보는데 여기 역시도 어려요. 아직은 어리고 한 번 더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낙엽송 밭에 들어오자마자 봤어요. 보기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벌나무가 있네요. 이렇게 벌나무가 자랄 자리가 아닌데 이거 보세요. 한 나무가 이렇게 벌나무 하나가 있으면서 이게 아주 뽀얀가 보세요. 벌나무가 큰게 있네. 그리고 저 밑에도 애기들이 몇개 있고 여기서 씨가 떨어진 것 같아요. 이야, 희한하다. 이 정도 산에선 벌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라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낙엽송 밭에서 두 번째 만나는 꽃송이네요. 여기 한 덩어리 있고 이 옆에 또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네요. 두 덩어리에 꽃송이 버섯이 자라고요. 여기는 꽃송이도 꽃송이지만 지금 삼이 자라기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 여기는 최고로 삼 나오기 좋은 그런 환경인데 조금 무거졌고 한 7월 말 정도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법 크기도 괜찮네요. 또 하나의 꽃송이 버섯을 찾았습니다. 꽃송이 버섯을 찾았고요. 지금 꽃송이 버섯을 보면은 제가 지금 찾는 곳은 여기가 지금 낙엽송입니다. 1번 이깔나무의 이 낙엽송들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키가 큽니다. 이런 키큰 데서 자라고. 꽃송이 버섯은 주로 보면은 침엽서에서요. 송진이 있는 침엽서에서 자라는데 소나무 1번 낙엽송이죠. 1번 이깔나무 낙엽송 그리고 잣나무 이세 종류에서 자라요. 근데 보시다시피 1번 이깔나무 이 낙엽송에서 한45% 자라면은 잣나무에서도 한45% 자라요. 그리고 한10% 정도가 이 소나무에서 자라는데요. 주로 보면은 이제 이 꽃송이 버섯은 10월달까지도 나오는 걸 제가 채취를 해봤어요. 10월달까지도 채취를 해봤고 많이는 아니지만은 10월달까지도 나와요. 보이긴 보여요. 그리고 제일 많이 보이는 시기가 6월, 7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좋고요. 아주 단단합니다. 크기도 좋고 이거 좀더 자라면 1kg가 넘는 녀석인데. 이것은 잣나무들이 나이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냥 40년 이상 된 잣나무들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덤들도 있어요. 곳곳에 무덤들도 있고 저쪽으로 넘어서들은 다 옛날에 집터고 밭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전에 사람들이 사셨던 곳이고요. 그래서 잣나무들이 엄청나게 굵고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꽃송이가 그렇게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바람도 불고 너무 시원합니다. 야, 이번에도 잣나무 밭에서 꽃송이 버섯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이제 녹아버리고 있네요. 녹아버리고 온갖 곤충들이 이렇게 따 먹어요. 다 갉아 먹으면서 이제 포자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길 겁니다. 이런 건 그냥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고산 잣나무에 자라는 잣버섯입니다. 예, 이 침엽서에 자라는 잣버섯이고요. 잣버섯 같은 경우에는 식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식용버섯이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쪽을 이게 식용버섯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잣버섯입니다. 참 어마무시하게 커요. 예, 수십 년 자란 거. 이 정도 와서는 한 50년 이상 된 그런 잣나무들이네요, 여기는.
찬나 밭들이 엄청나게 크고. 야, 근데 찬나 밭은 좋은데 꽃송이가 없어요. 꽃송이가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참나무가 죽어 있는 데서 이렇게 꽃송이 버섯이 하나 자라고 있네요. 꽃송이 버섯이 하나 자라 있고요. 색이 변하는 건 얘도 이제 다 자랐다는 겁니다. 자라가지고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죠, 갈수록. 그리고 이렇게 죽은 나무에서도 자라납니다. 죽은 나무에서도 자라나고, 살아있는 나무에서도 자라나고, 이런 데서도 자라날 수 있어요. 나무 자른 부분에서도 자라나고, 이런 데서도 자라날 수 있고, 꽃송이 버섯은, 무조건 죽어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 다 자랍니다. 이곳에 이렇게 어린 진삼들이 이렇게 많네요. 어린 진삼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어디서 씨가 떨어졌는지, 어미는 안 보이는데, 다 새끼 진삼들이네요. 와, 진짜 많아요? 이 전체가 지금, 어휴, 굉장히 많네요. 이게 진삼이. 아주 진삼들이 여기가 쫙 깔려있네요. 어서 이렇게 진삼이 씨가 날라와서 자랄까요? 저 위까지 해서.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요, 진삼이. 어미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진삼들이 보일까요? 야, 큽니다. 지금 한 농구공보다는 조금 작고 축구공 정도 되겠네요. 축구공 크기에 꽃송이 버섯을 하나 봤습니다. 활짝 피었어요, 그쵸? 이게 다핀 거고, 이거는 이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속 가면서 없다 없다 했는데 하나 보여주네요, 이동을 해서. 아, 지금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왔고요. 지금 바로 밑에가 제 차가 주차되어 있고요. 지금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서 꽃송이 버섯 보러 와서 꽃송이 버섯을 좀 봤습니다. 한 열댓 개 봤고요. 너무 작아요. 작은 것들은 아예 촬영조차도 안 하고요. 예, 그리고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좀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집에 가서 꽃송이 버섯을 넣어가지고 불고기 만들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꽃송이 버섯 넣고선 백숙을 한번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예, 어제 초복이었는데 그냥 지나쳤네요. 오늘 좀 고기 좀 먹어야지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보면 신기하지, 이거 봐. 놀랬어? 신기해.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자. 놀랬어. 어이, 그래. 이게 도마뱀이야. 갖다 놔주자, 이제 풀에다가. 아이, 얘 밥도 못 먹겠다. 배고프겠다. 에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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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그래, 봤어.